제가 준 선물 오픈식이 있겠습니다. 아마 티셔츠. 귀여워. 귀여워. 저기 쥐 너 닮았어. 나 쥐띠. 그니까. 귀여워. 나는 기프티콘 보내줄 테니까 먹고 후기 사진 보내줘야 돼. 좋아, 언니 먹고 싶은 걸로 보내주세요. 어, 그러려고. 대리만족. 오늘은 휴문 날입니다. 아침에 베트남 수업 갔다가 동생 수업 끝나는 거 기다려서 같이 밥 먹으러 데이트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인사해줘. 수업 잘했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왜 키자마자 안녕히 가래. 수업 잘했냐고. 잘했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진화로 예약했는데 잔해가 돼버렸어요. 잔해 피자 먹으러 왔는가? 여기가 파덕 피자를 맛있게 해.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근데 잘 기억은 안 나. 맛있었거든요. 근데 좀 막 멀고 위치가 애매해서 찾아오기가 좀 그래. 어, 그러네. 처음 왔어요. 지수는 여기 처음 왔거든요. 맛있어? 신선한 맛이야. 소스가 되게 신선한 맛이야. 사고 싶은 가방이 있다 해서 저번에 왔던 가방 집에 들렸어요. 뭔가 새로운 물건이 많아졌는데 재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어봐야겠다. 살짝 몰라. 마이 매기. 아, 하나에 7만 불래. 아트스페이스라고 카페인데 그림 같은 게 막 장식되어 있어. 거기서 가고 싶어. 제가 오고 싶다고 카페에 왔는데 지수가 매우 힘들어요. 벌써 기빨렸어. 왜?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빨리 자랄까요? 거지 좀, 거지 좀. 쇼컷과 단발 사이. 방법이 있어. 오늘 자서 두 달 후에 그거 어떻게 해? 일해야 되는데 이어폰을 안 바꿨어. 근데 귀에 꽂혀있는 게 뭔데? 이건 지수의 이어폰. 유튜브 보는 지수의 이어폰. 아 진짜 바보 멍청이가 이어폰을 안 들고 있나? 바보 멍청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베트남어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번 달 말에 볼 건데 시험 후기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진설 오빠가 한국 가기 전에 밥 먹자 해서 밥 먹으러 롯데센터에 왔어요. 우선 장부터 보고. 너 빼빼로 떨어졌어. 화내지 마. 열심히 장 보는 지수의 똥. 오! 왜? 개운한 맛이야? 맛이 없어. 뭐야? 맛이 없다고? 레모네이드라는데, 리치 레모네이드였어. 나 리치 좋아해. 나 리치 싫어해, 느끼해. 맛있어? 응. 따로 시켜먹어. 전화를 해볼까? 회원언니한테. 알로, 찐호이. 지은아, 엠덴. 조이냐? 비 치아나이 엠디 고떠이. 어, 따오도 잔. 넨 댄썸. 네우찌 댄썸. 아니? 거의 지수. 엠, 어, 아티제. 원카페 아티제. 오케이, 알았어. 오랜만이야. 미안한지. 엠당 람바이톱. 빈대라? 피엣? 배수대. 주대지. 못수대 나이. 반행폭력이나오. 엄청 많아. 짱폭 람넨 꼬닝어리. MC이 되나오. 짱폭 람넨 꼬닝어리. 거? 여기인 줄 알았어. 우와, 아이스크림. 그니까.